오늘날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환경은 보여줄 수 있다 어려운 점을 소비자들에게 부족할지도 모르는 신뢰감이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회의적이야. 그 기술에 알려진 혜택에 대해서 회의적일지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 단어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 의인화된 생각은 도움을 줄수 있다. 치료하는데 이런 회의주의와 불신을. 그리고 이다. 이 의인화된 사고는 이다. 특히 중요하다. 소비자와 제품의 상호작용에서. 이 웨어는 소비자와 제품 간의 상호작용을 상황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웨어를 쓴 거야.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어로 보고, 이 동사 다음에 이걸 보어로, 동명사 보어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기준들은 이다. 뭐뭐 하는 것. 유념하고 의식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도치가 된 거야. 그래서 평가와 이 단어와 accountability 이 단어 외워야 돼. 평가와 책임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다. 유념하고 의식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차량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웨이츠와 대학 동료들을 발견을 했대. 대절 전체를 참가자들이 보도를 했대. 높은 수준의 신뢰감을 자율주행 차량에서 자기 스스로 운전한 차지 특징으로 하고 있대. 의인화된 단서들을. 근데 의인화된 단서가 뭐냐면 이름이 있어. 성도 있고 목소리가 있어. 예를 들면 꼬마버스 타요 알지? 타요라는 이름의 남성이라는 거에 귀여운 목소리. 이런 타요를 타고 있어. 이 타요를 타고 있는 것이 의인화된 단서가 부족한 차량에 탄 것보다 어떻다는 거야? 더 높은 수준의 신뢰감을 보여준다는 거지. 됐지? 더욱이 참가자들, 어디에 있는 탑승하고 있는 참가자들, 시뮬레이션 된 의인화된 차량 속에 탑승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스트레스를 덜 느꼈대. 관찰자의 관점으로부터. 편안하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운전을 잘하고 있겠지 하고. 그리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 참가자들은 덜 비난을 하게 되었어. 그들의 차량에 대해서.